전 남편인데 뒤에서 저렇게 애정 행각을 벌인다? 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 먼저 수년 전부터 자유연애 의혹이 불거진 할리우드의 한 커플. 바로 지난 1997년에 결혼해 슬하의 이남일녀를 두고 있는 윌 스미스와 제이다 핑켓 스미스 부부입니다. 이 부부의 자유연애관에 대한 얘기는 지난 2008년 윌 스미스가 했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은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만약에 다른 남자가 필요하다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에서 소문이 비롯됐습니다. 역시나 듣는 사람의 귀를 의심케 만드는 윌 스미스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여러 인터넷 신문에서는 스미스 부부가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비밀이 바로 자유연애였다라는 기사가 쏟아지게 됐죠. 아내인 제이다 핑켓 스미스가 정식 해명을 한 내용에 따르면요. 우리는 서로를 믿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자유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요. 라고 루머는 루머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유연애를 넘어서 실제로 진짜 자유연애를 했던 부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대표 섹시스타 메간 폭스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 커플입니다. 참고로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은 추억의 미드죠. 비벌리 힐사이드에서 데이빗 실버 역을 맡았던 그 배우입니다. 어디서 만나 했더니 많이 컸죠. 네. 이 부부의 넘사벽, 풀 역사의 시작은 결혼 전. 서로의 결혼에 확신을 갖기 위해 합의하에 약 6개월간 자유로운 연애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이 자유연애는 메간 폭스에게만 허용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죠? 남자가 메간 폭스에게만은 풀어준 거잖아요. 아, 난 안 하지만 너는 괜찮아. 내 옆에만 있어줘. 이죠. 그리고 그렇게 6개월간의 자유연애 기간 끝에 메간 폭스와 브라이언 오스틴 그린 커플은 2010년 결혼에 꼬리냈습니다. 잠시 살짝 이혼의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하고 지금은 세 자녀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할리우드의 영원한 대표 커플일 것만 같았던 브란젤리나 커플. 그런데 지난해 9월 안젤리나 졸리가 법원에 남편 브래드 피트와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브란젤리나 커플에 대한 뉴스가 빵빵 터질 때마다 제니퍼 애니스턴 씨, 브란젤리나 커플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제 축배를 들진 않았나요? 늘 언제나 브래드 피트의 엑스와이프 제니퍼 애니스톤이 강제 소환이 됐죠. 네. 피트와 이혼한 지 무려 12년이 지나고 연하 남편과 재혼해 잘 먹고 잘 사는 지금도 애니스톤이 소환되는 이유는 지난 2005년 피트와 애니스톤의 이혼 사유가 졸리와의 외도 때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니스톤, 피트, 졸리 이 요상한 삼각관계는 정말 넘사벽 세상 쿨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트와 졸리 문제에 늘 인터뷰를 받아도 관심 없음, 노관심이고요. 그런데 애니스톤을 넘어 피트도 남의 이목 전혀 상관없이요. 졸리와 이혼 소장이 접수되기 몇 달 전 애니스톤이 모친상을 당하자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하고 이혼한 뒤에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애니스톤에게 상담했다는 보도까지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졸리도 이 둘 못지않은 쿨면모를 보여요. 미국의 연애 전문지 레이피온라인.com이 올해 3월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트와의 이혼 소송에 다른 사람도 아닌 피트의 전 부인인 애니스턴을 증인으로 부르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이유는 졸리의 이혼 소송이 피트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어서 이를 전 부인인 애니스턴이 증언해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른 매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 기사를 냈지만요.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지만 정말 무엇이 됐든 쿨한 삼각관계인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 앞에서 숫자나 불행이는 가뿐히 뛰어넘어 쿨하게 패스한 첫 번째 누님은요. 바로 올해 49의 제니퍼 로페즈. 그녀는 지난 2011년 18살 연하 댄서 캐스퍼 스마트와 연문서에 이어 지난 2016년엔 또 다른 연하남과의 애정 돋는 사진을 SNS에 과감히 업로드했는데요. 백업. 자, 이 주인공은 제니퍼 로페즈와의 나이 차이는 무려 17살로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캐나다 출신 래퍼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는 요즘에 뭐... 드레이크는 뭐 요즘에 평정했잖아요. 제일 핫하죠. 트렌디하죠. 네. 네. 그런데 일부 팬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가짜 연애다라고 의심을 했는데요. 제니퍼 로페즈가 드레이크의 목걸이를 사석에서 착용하는 등 온몸으로 우리 사귀고 있어요 하는 티를 너무 내서요. 뱀. 업계에선 모두 또 한 쌍의 연상연하 커플이 나타났구나 싶었는데 네네. 그 사이에
정말 사랑이 콸콸콸 흘러넘치는 그녀에게 또 다른 새로운 연하의 연인이 등장했다죠. 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까? 네. 예. 지금은 고작 6살 연하인 MLB 출신의 알렉스 로드리게즈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쿨한 비즈니스를 펼치는 전 부부 팝의 여왕 마돈나와 숀 펜입니다. 자, 마돈나는 두 번째 앨범 Like a Virgin의 수록곡인 Material Girl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안 만난 영화배우 숀 펜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1985년 수많은 팬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4년 만인 1989년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 뒤 말 그대로 남남이 된 지 언 30년이 되었지만은요. 이 둘은 정말 돈독하다 못해 훈훈한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13년 숀 펜이 자신이 운영하는 IT 봉사 프로젝트에 전 부인 마돈나를 초대해 함께 IT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016년도에도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열린 IT 자선경매 행사에 둘이 우붓하게 함께 참석해 다정한 모습으로 포터월에 함께 서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멋지네요. 자, 이렇게 훈훈한 전 부인 전 남편이 있다면요. 진짜 제대로 사업 파트너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자, 바로 할리우드의 매력녀 또 나오셨습니다. 네네. 제니퍼 로페즈와 아이고, 다작이네요. 다작이에요. 네. 네, 라틴 팝 가수 마크 앤서니입니다. 자, 이 둘은 지난 2011년 결혼 생활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따로 또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7년 4월 제니퍼 로페즈의 도미니카 공화국 첫 콘서트에 전 남편 마크 앤서니가 온리 동료로서 출연해줬고요. 과거 함께 불렀던 노래인 노메 아메스 무대를 뒤에서로 함께 꾸몄다고 합니다. 팬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둘이 재결합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네, 그런 기사들이 조금 떠돌았는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앞서 제니퍼 로페즈 현재 연인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알렉스 로드리게즈도 관객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무대 아래에서 둘이 함께 사랑 노래를 부르는 듀엣송을 부르는 모습까지 이렇게 훈훈하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다작인들끼리 또 모였네요. 네. 예. 오늘 뭐 여러 번 나오신 분들이에요. 귀가 녹아버릴 것만 같은 로맨틱한 대사로 전 세계 여심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휴 그랜트입니다. 오늘 작정하고 이 휴 그랜트에 대한 로망을 와장창창 깰 수도 있는 반전 사생활을 취재했습니다. 휴 그랜트에게는 무려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4명 자녀의 어머니가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정말 믿기지가 않으시죠? 휴 그랜트는 2011년 당시 연인이었던 19살 연하의 중국계 여배우 팅 란 홍 사이에서 첫 딸을 얻고 2013년에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아들까지 얻었는데요. 그런데 그 뒤 더 논란이 됐던 건요. 그 비슷한 시기에 휴 그랜트의 또 다른 여자친구였던 스웨덴의 TV 프로듀서 안나 에버스타인도 임신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 애매하다. 때문에 여자친구 두 명의 임신 시기가 겹쳤다는 논란으로 휴 그랜트는 로맨틱 가이에서 그만 할리우드의 전무후무 바람둥이로 등극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소개도 안 합니다. 2015년 둘째 아이의 엄마인 안나 에버스타인 사이에서 또 네 번째 혼외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한 매체에선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몇십 년 동안 일부일처제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뭐랄까 있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은 또 그들만의 또 사랑의 방식, 문화라면 존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대단한데? 다음 반전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국민 여배우 히로세 리오코입니다. 1994년 14살의 나이로 연예계 데뷔. 각종 CF나 드라마는 물론 가요계까지 접수하면서 특유의 맑고 순수한 매력 때문에 일본에선 원조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창 인기가 최정점을 찍던 2003년에 덜컥 무명 모델 겸 패션 디자이너인 오카자와 다키히로와 결혼 소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5년 만인 2008년 홈페이지에 이혼 소식을 알렸고요. 이 소식에 일본 국민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10년 10월 캔들 아티스트 캔들 준과 재혼 소식을 발표. 그 뒤에는 아이를 낳고 행복하고 단란하게 사는 듯 보였는데요. 그녀의 행복을 바라는 팬들에게 그만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2014년 불거진 불륜설 때문인데요. 자, 일본의 한 주간지에서는 히로세 리오코가 망사 스타킹에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채로
2010년 방송된 NHB 대하드라마 료마전에서 함께 연기했던 9살 연하의 미남 배우 사토 다케루의 집을 찾아 하룻밤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와, 반전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불륜설이 제기된 시점이요. 료꼬의 남편이 당시 후쿠시마, 니카타 등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느라 집을 비운 시기였다는 것이죠. 스캔들의 주인공인 히로세 료꼬와 사토 다케루는 만난 적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 라며 불륜 의혹을 공식 부인했지만요. 팬들의 반응은 미었고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포기랑 다르군 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남편과의 6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고 시골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던 욜란다 반덴 헤리.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헤이 욜란다,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야? 내가 핫가이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뭐랄까 만나보도록 해. 자, 욜란다에게 지금처럼 소개팅 제안을 한 남자는요, 다름 아닌 전 남편인 모하메드 하디드였어. 헐. 자, 그리고 이 부부들은 잘 모르셔도 아마 이분들의 자녀는 요즘에 정말 핫하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세계적인 탑모델 지지 하디드. 아~ 지지 하디드의 부모님이신데요. 이혼 뒤 남편 모하메드 하디드의 집에 절친 데이비드 포스터가 놀러 왔는데요. 자, 그런 데이비드 포스터가 친구의 집에서 심장 어택, 아리따운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니! 아, 모하메드, 이 여자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 아, 그녀는 뭐랄까, 나의 전처라고. 아, 지금 당장 소개해 줄 테니. 뭐랄까, 기다려봐. 아,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렇게 전 남편의 주선으로 데이비드 포스터와 만난 요란다. 이 둘은요, 조심스럽게 서로 알아가며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만난 지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2015년 이혼을 했지만 현재 둘은 또 쿨하게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근데 또 사는 방식이고 또 삶의 태도니까 그냥 비난보다는 그냥 좀 그렇게 바라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커요. 좀. 그냥 우리 보면서 그냥 와 여러분 넘어가면 됩니다.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나탈리 우드. 이들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으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녀,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1950년대의 미의 기준이라고 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했던 그녀는요, 은막의 여왕, 세기의 미인,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8번 결혼한 여자, 그리고 이혼의 여왕입니다. 1950년, 18살의 어린 나이로 호텔 상속자인 콜레드 힐튼 주니어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돌연 이혼. 그 후 20살의 나이에 한 재혼은 5년 만에 실패. 두 번째 이혼을 한 같은 해에 그녀는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세 번째 결혼 역시 1년 만에 불행하게 끝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당시 나이는 고작 26살.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렇게 이혼 후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당대의 유명 팝 가수 에디 피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둘의 불륜 스캔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을 욕하고 비난했지만 결국 그녀는 네 번째 결혼을 올립니다. 하지만 결혼 중에도 세기의 사랑꾼 엘리자베스의 화수분 같은 사랑은 계속됐는데요. 그녀는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할 당시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리처드 버튼과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도 그도 역시 유부남 결혼 상태였어요. 이번에도. 참.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이혼을 한 후에 그녀의 다섯 번째 세기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남편 리처드 버튼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은 결국 10년 만에 공식 이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릿찌릿. 매 작품마다 여배우들에게 숱한 사인을 보내며 함께 연기한 여배우들은 모조리 내 여자로 만들어버린다는 남자. 영화배우 콜린 파렐입니다. 그래요? 아일랜드에서 온 브래드 피트라 불리면서 데뷔 초부터 신이 주신 얼굴 천재의 면모를 역없이 어필, 자신의 능력을 온 힘을 다해 과시했어요. 영국 배우 어밀리아 워너, 엠마 포레스트, 데미 무어, 가수 브리티니 스피어스, 린제 로한, 모델 니콜 라레인까지
수많은 여자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유독 함께 영화 촬영을 하는 여배우들과 뜨거운 스캔들을 냈습니다. 먼저 2004년에 개봉한 영화 알렉산더에서 거대 대륙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하는 알렉산더 왕 역할을 맡았던 콜린 파렐. 대륙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정복. 영화에 함께 출연했던 안젤리나 졸리의 마음까지 정복해버린 겁니다. 영화가 끝나고 보니 무려 4개월 동안 몰래 사귄 도둑 커플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2006년엔 멕시코 출신 영화배우 셀마 헤이엑과 찍은 영화 에스크 더 더스트에서는요. 극 중에서 콜린 파렐은 셀마에게 보는 사람도 헷갈리게 하는 아찔한 눈빛으로 연기, 아니 사인을 보내더니만 두 사람은 결국 스캔들을 성사시키고 말았습니다. 스캔들을 성사시켜. 그리고 셀마와는 아주 a little bit 만나고 난 뒤에 같은 해 영화 마이애미 바이스에서는 영화 속의 끈적한 댄스 신을 위해서 공리와 사석에서도 그렇게 나서서 춤 연습을 하더니만 결국 국적까지 쿨 초월, 또 공리와도 사귀게 됩니다. 이 당시 중국의 한 시사회에서 콜린이 공리의 손을 덥석 잡고 등장해 대륙을 훌린 상남자로 등극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콜린 파렐을 만난다면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콜린 파렐이 되고 싶다고 할까? Dates, dude. You're hardly on Tinder. I mean, what do you? 2011년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커플은 롭스틴이었죠. 롭스틴은 뱀파이어와 인간의 사랑을 다룬 트와일라이트의 주연이었던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로버트 패틴슨 커플의 애칭입니다. 그치. 그렇게 로맨스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만나 현실 커플로 발전한 롭스틴. 미국 10대들에게 꿈의 커플로 각인이 됐습니다. 그러던 2012년 7월 미국 소녀 팬들의 두 눈을 의심케 할 만한 파파라치 컷이 공개됩니다. 당시 영화 스노우 화이트 앤 더 헌트맨을 촬영 중이던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감독 루퍼트 샌더슨의 심각하게 다정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감독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크리스틴 스튜어트와 감독과의 나이 차이가 무려 19살. 루퍼스 샌더스 감독은 게다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감독이 신는 운동화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틴 언니 매니큐어 색깔도 사진마다 다 다르거든요. 누구야? 조작한 사람 따와! 하지만 안타깝게도 추가로 파파라치 컷이 공개가 됐습니다. 결국 불륜 사실을 인정하며 로버트 패틴슨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로써 미국 10대들의 우상 롭스틴도 산산조각나고요. 루퍼트 샌더스 감독 부부 역시 이혼을 선택하며 롭스틴의 전설은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 출산을 앞두고 곧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1억 2천만 달러, 약 1,350억 원짜리 초호화 저택을 구입해 화제가 된 톱스타 커플이 있습니다. 바로 비욘세와 제이지 부부인데요. 뭐 톱스타 커플답게 결혼 생활 내내 불화설을 달고 살았습니다. 지난해인 2016년 3월 부부 사이의 불화로 비욘세가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별거설이 이번엔 정말 강하게 퍼졌고요. 네. 이 별거설의 신빙성을 더한 것이 다름 아닌 비욘세의 노래 가사였습니다. 2016년 4월 발매된 6집 앨범 중 비욘세가 작사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노래들에서요. 제이지를 향한 저격 가사로 이루어졌다는 썰이 퍼진 건데요. 쏠이라는 곡에서는 마치 남편 제이지에게 말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가사가 팬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후인 5월 언제 불화설이 있었냐는 듯이 뉴욕 한복판에서 너무나 다정하게 심야 데이트를 즐기는 비욘세와 제이지의 모습에 팬들은 역시 에휴 루머였구나 하면서 안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또 올해 1월 비욘세 제이지 부부의 이혼설이 전 세계에 보도가 됐는데요. 그렇죠. 이혼설의 이유는 제이지에게 혼 외 자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카. 제이지가 22살이던 1992년 태어난 아들이 어느덧 23살이 되어서 친자 증명을 위해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고요. 이 때문에 두 사람이 10억 달러, 1조 125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이 얽힌 이혼 소송을 벌일 것이라는 상당히 구체적인 보도였는데요. 혼 외 자식 스캔들로부터 불과 16일 후 비욘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쌍둥이 임신 소식을 알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달 후인 올해 4월에는 결혼 9주년을 맞아 자신들의 별스타그램에 부부의 사랑과 역사가 담긴 영상을 대방출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휙휙 바뀌는 비욘세 제이지 부부의 사이를 두고요. 이들은 과연 인코 부부일까요? 아니면 비즈니스 커플일까요? 진실은 두 사람만 알고 있겠죠.
자, 이 가족은요 할리우드 배우이자 감독인 벤 애플렉과 부인 제니퍼 가너 그리고 세 자녀의 다정한 한때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 사진 속 반전은요 부부가 정식으로 이혼 발표를 한 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귀네스 펠트로 제니퍼 로페즈와 사귀는 등 할리우드 대표 바람둥이로 화려한 총각 시절을 보내던 벤 애플렉. 하지만 영화 데어데블을 촬영하면서 사랑을 키운 제니퍼 가너와 2005년 결혼한 뒤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그 요란하던 스캔들이 뚝 끊긴 건 물론이고요. 또 가정에 충실한 딸바보 이미지를 획득해 나갔는데요. 그런데 지난 2015년 벤 애플렉 제니퍼 가너 부부가 갑작스러운 이혼 발표를 해서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맙니다. 자, 이혼의 이유가 벤 애플렉의 외도라는 보도가 쏟아진 건데요. 언론에 의하면 이 외도 상대가 새 아이를 돌보던 유모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유모 크리스틴 우즈니앙은 열애설을 인정했지만요. 벤 애플렉은 이 스캔들에 펄쩍 뛰면서 쓰레기와 거짓으로 가득하다라고 적극 부인을 하면서 진실은 당사자들만 아는 상황이 되었고요. 또 이 일 때문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결국 벤 애플렉 부부는 결혼 10년 만에 이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하겠다는 부부의 모습이 특이해도 보통 특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2년여간 이혼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요. 이혼 발표 이후에도 한동안 한 집에서 살았고요. 또 세상 다정한 모습으로 온 가족이 다주니랜드의 아들이도 나갔는데요. 하지만 결국 올해 4월 공식 발표 2년 만에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켰다고 합니다. 자, 2017년 3월 1일 할리우드 대표 여배우 귀네스 펠트로우가 자신의 SNS에 생일 축하해 미남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다른 남자와 다정한 사진을 올리고 뭐야? 세상 최고의 아빠의 40번째 생일을 축하해. 우리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요. 아빠라고요? 라는 메시지를 올린 겁니다. 무슨 말이지? 저 아빠가 자신의 아빠가 아닌 애들 아빠. 그러니까 본인의 전 남편을 의미했던 겁니다. 사실 귀네스 펠트로우는 지난 2003년 영국 국민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멤버 크리스 마틴과 결혼 후 2014년도에 10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딸 애플 마틴과 아들 모세 마틴이 있는데요. 자녀라는 연결고리가 있는 이 둘은요, 이혼한 뒤에 더 이상 가족이 아니지만 또 여전히 가족인 사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남편의 그룹이죠. 콜드플레이의 콘서트가 열리면 귀네스 펠트로우는 두 자녀와 함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하고요. 또 미국에서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일명 마더스데이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자, 이때도 엄마 귀네스 펠트로우는 전 남편 마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올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혼한 후에도 친구로 남을 수 있나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귀네스 펠트로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오늘 첫 기사였다면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놀랄만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서 뭐 이 정도는 그냥 가볍네요. 이제 무뎌졌어요. 그죠? 네. 이 정도는 뭐. I understand. 그럼. 자, 이번엔 할리우드의 요상한 족보의 신세계를 연 스타 부부들의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웬만큼 요상하지 않으면 놀라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는 할리우드를 넘어 전 세계 최고의 연상연하 커플로 화제를 모았던 부부죠. 데미 모 애슈턴 커처. 자, 2005년도에 16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 엄격한 장인어른이 아닌 전 남편이 있었으니 바로 데미 모의 엑스 허즈번드 너무나도 유명한 브루스 윌리스가 있습니다. 데미 무어와 브루스 윌리스는 1987년도에 결혼한 뒤 슬하의 자녀 셋을 두고 2000년에 정식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와, 이건 아니에요. 아, 합성 아니고요. 무뎌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야, 이건 진짜 너무하다. 아니, 다 양보해서 네. 셋이 여행을 갈 수는 있다 칩시다. 다 양보해서. 전 남편인데 뒤에서 저렇게 애정행각을 벌인다? 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 더 놀라운 거는 데미 무어 애슈턴 커처 부부와 브루스 윌리스가 브루스 윌리스의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야. 자, 또 길거리에서도 데미 무어의 현 남편 애슈턴 커처의 전 남편 브루스 윌리스가 스스럼 없이 함께 잘 지내는 장면도 포착되어 눈길을 끌게 목 조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목 조르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오히려 목 졸라야 될 건 브루스 윌리스지. 아니, 자기 부인 뺏어갔는데. 아니, 그래도 저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저 주먹으로 때리려는 주먹으로 거 아닌가? 주먹으로 때리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뭐 이렇게 할리우드가 보기에도 형상한 관계는요. 그야말로 신개념 부부로 이들을 등극하게 만들었고요. 말도 안 돼. 더 쇼킹한 점이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자, 영원할 것만 같았던 데미모 애쉬턴 커처 부부의 사랑에 금이 가는 일이 생깁니다. 풍문에 의하면 둘의 여섯 번째 결혼기념일에 그만 애쉬턴 커처가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유명하죠. 이때 역시나 장인어른급 전남편 브루스 윌리스는요. 애쉬턴 커처에게 너 정말 뭐하는 짓이니? 라고 혼쭐을 냈다고 합니다. 뭐야. 애쉬턴 커처와 데미 무어가 결국 이혼을 하면서 요 유상한 할리우드 족보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중국 최고의 인기 배우이자 중국판 예능 아빠 어디가와 런닝맨 달려라 형제 주역, 중국 대표 만능 엔터테이너로 꼽히는 왕바오 창녀, 2016년 8월 14일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제 아내 마롱과 제 매니저인 송주의 불륜으로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 2009년도에 결혼식을 올리고 공식 석상, 촬영 현장 등 그 어디든 아내와 동행하는 일이 잦았던 왕바오 창. 더욱이 왕바오 창과 오랜 시간을 또 동고동락했던 매니저라 왕바오 창의 아내 마롱의 불륜 사건은 중국 전역에 정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게다가 알고 보니 매니저 송저도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뒷목 잡고 청심한 찾게 만드는 일은요. 아내가 뻔뻔하게 불륜 사실을 인정은 했지만 그동안 왕바오 창이 벌어들인 수백 원대 재산의 명의를 몽땅 본인 앞으로 돌려놓은 것이 밝혀진 겁니다. 아, 뭐야. 자, 그래서 왕바오 창은 재판을 할 돈도 없었던 상황이라고 또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중국 국민들이 극대노 엄청난 분노를 느꼈고요. 그래서 일명 국민수사대가 힘을 합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이용해 호텔에서 일하는 네티즌이 부인의 호텔 기록을 찾아주기도 했고요. 또 공항에서 일하는 분은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공유하는 등 네티즌들의 수사력이 곳곳에서 발동이 됐다는데요. 참고로 개인이 호텔 기록을 찾는 등의 일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국민들이 그만큼 불륜을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만 빼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정의 구현을 위한 국민들의 팀플레이로 같이 중국 연예계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날 엄청 사랑하고 뭐라든 나 오케이라고 해. 그녀는 나의 빅팬이라고. 예요. 빔. 방청객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아내 자랑을 하며 사랑꾼 기질 뿜뿜 하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케빈 페드라인. 2004년 미국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결혼하며 미국판 신데렐라가 된 남자입니다. 그가 지금 아내 자랑을 쏟아내는 이 영상이요. 캐나다의 음악 전문 방송 머치 뮤직의 앨범 홍보차 출연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My Music, My Life에 대한 토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케빈에게 날아온 한 통의 폭탄급 핸드폰 문자가 바로 그 하이라이트였던 것입니다. 그죠, 왜 저래? 안 좋은데요? 저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의 동공이 느껴지십니까? 케빈에게 도착한 발신자는 아내 브리트니 스피어스고요. 그 내용은? 자기, 난 자기랑 더 못 살겠어. 우리 헤어져! 어머, 그 문자로 온 거예요? 몰카니까? 문자로! 방송 중에! 아, 진짜야? 너무한다. 아무튼 뭐 조작도 연출도 없는 100% 실제 상황으로 미국 팝계 최고의 스타 커플 초유의 문자 이혼 사태. 이 영상은 진정한 반전 영상으로 당시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건 이상을 넘겼고요. 저도 저 조회수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혼이 뭐 그토록 흔한 할리우드에서도 레전드 이혼 사건, 또 이혼계의 흑역사로 길이길이 박제가 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선 21세기판 신데렐라, 미국에선 팜므파탈 아니면 악녀로 여겨지는 인물 웬디 덩. 중국 산동성의 평범한 공장 관리자의 딸로 태어나 1988년 당시 의대에 재학 중이던 19살의 웬디 덩은 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러 중국에 온 제이크 체리와 조이스 체리 부부를 만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진학하는 건 어떠니? 학비랑 살 곳이랑 우리가 다 지원해줄게. 넌 공부만 해. 우와. 그렇게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된 웬디 덩. 그런데 2년 뒤인 1990년. 설마 그거? 네, 설마 그겁니다. 웬디 덩은 31살 연상인 제이크 체리와 바람을 피우고 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체리 부부를 이혼시킨 뒤 제이크를 차지하는데요. 와. 사실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은 영주권을 얻어내는 것. 그렇게 원하는 대로 미국 영주권을 얻어낸 웬디 덩은
결혼 2년 7개월 만에 이혼해버립니다. 이게 실제 맞아요? 영화 주인공 아니에요? 아, 이게 실제 인물입니다. 와, 대단하다. 웬디덩의 다음 목표는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 참고로 루퍼트 머독은요, 영화사 20세기 폭 B, 미국 방송사 폭 B,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B, 저널 뉴욕포스트 B, 영국 언론 더 B, 더 타임 B를 몽땅 소유한 초거대 미디어 기업 뉴 B 코퍼레이션의 회장입니다. 이때 웬디덩은 31살, 머독은 69살, 나이 차이가 38입니다. 어떻게 만난 거야? 사진 보이시죠? 그것도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나쁘다. 심지어 머독은 전 부인과 이혼한 지 17일 만에 웬디덩과 초호화 요트 결혼식을 올려서요. 와, 이거 뭐 측천무 저리 가라는데? 측천무까지 나왔어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뭐 아,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웬디덩은 빠져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네. 타이밍의 귀재죠. 네, 빠졌습니다. 또요? 아, 네. 2013년 머독과 웬디덩은 돌연 이혼을 합니다. 웬디덩은 이혼의 대가로 380억 원 상당의 맨해튼 펜트하우스와 163억 원이 넘는 베이징 저택, 호화 요트 등을 받았고요. 이것저것 다 합친 위자료가 18억 달러, 2조 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1원도 안 부럽다. 이 이혼을 두고 웬디덩이 당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의혹이 일었는데요. 아무튼 지금은 연하남 킬러가 되어 현재 27살, 연하! 올해 22살 된 풋풋한 헝가리 모델과 연애 중이라고 합니다. 이쯤이면 웬디덩이 신데렐라인지 악녀인지 혐오파탈인지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지난 5월 프랑스 대선에서 당선된 프랑스 헌정 사상 최연소 대통령 39살 에마뉘엘 마크롱. 그런데 마크롱 대통령의 젊은 나이보다 더 화제가 된 게 있었죠. 바로 친구의 엄마를 사랑했네. 25세 연상인 부인과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15살의 고등학생 에마뉘엘 마크롱은 자신이 가입한 연극 동아리의 지도교사이자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니인 브리짓 트로뉴를 만나게 됩니다. 아. 이 동아리 활동 때문에 자주 만나 함께 연극 대본을 쓰다가 가랑비에 옷 젖듯 그녀에게 홀딱 빠져들고 맙니다. 사제지간이라는 사실도, 남편과 세 아이가 있는 유부녀라는 것도, 엄마뻘이 아니라 진짜 같은 반 친구의 엄마라는 것도 이 소년 마크롱의 사랑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거라고 생각한 트로뉴 선생님은요,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반이 된 마크롱에게 고향과는 약 100km 넘게 떨어진 파리로 전학 갈 것을 권유했고요. 당신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난 반드시 돌아와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라면서 선생님에게 비장한 고백만을 남긴 채 파리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걸어 줄기차게 청혼을 했고요. 그의 청혼은 대학에 가도 나이가 들어도 백만 돌이 건전지를 넣은 구애 로봇 마냥 그칠 줄 몰랐는데요. 무려 10년 넘게 계속된 이 고백에 트로뉴는 옛 제자의 사랑이 한때의 가벼운 감정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느끼고요. 참고로 트로뉴 선생님은 이 당시에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다는데요. 그때 마크롱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29살이 되던 2007년 둘은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살 소년의 순정이 14년 만에 결실을 본 거죠. 얼마나 좋으면 저럴까? 그래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얼마나 사랑하면 뭐 남들이 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다 보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정주행한 거잖아요. 그녀만 바라보고. 네? 최시원이 우리 프로 정주행하듯이 우리 프로이신 할리우드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 최고 흥행 배우이자 탑스타 톰 크루즈. 그런데 2012년 6월 미국에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톰 크루즈, 케이티 홈즈 파경. 바로 할리우드 스타 커플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가 결혼 6년 만에 파경을 맞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두 사람의 이혼 소식에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 있었으니 톰 크루즈가 위자료를 얼마나 줄까? 당시 톰 크루즈의 자산은 2억 5천만 달러, 하나로 2,800억 원 상당으로 추정. 따라서 사람들은 이혼 시 억대 몸값의 배우 톰 크루즈가 케이티 홈즈에게 지급해야 할 천문학적인 위자료의 금액이 얼마가 될까 궁금했던 것이죠. 사실 뭐 액수가 대단하잖아요. 그 위자료 네. 액수만 해도. 할리우드 배우들은 수입이 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파경 소식이 전해진 지 두 달 뒤인 2012년 8월 두 사람의 이혼 합의 소식과 함께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톰 크루즈가 지급한 위자료 0원! 에이?
아니면 혹시 귀책 사유가 KT 홈즈한테 있었던? 아 그래도 아무리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자료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홈즈가 뭐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 황혼이라는 건 뭔가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까. 이혼 당시 KT 홈즈가 톰 크루즈에게 요구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전 오직 수리에 대한 단독 양육권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재산권을 포기하는 대신에 단독 양육권을 주장. 톰 크루즈는 수리가 18살이 될 때까지 매년 한화로 4억 5천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가지고 있는 재산 규모의 절반이라고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 대신 받은 돈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저는 또 이제 아빠니까 양육권을 포기하는 게 좀 가능한가 싶은데요. 사실 둘 다 좀 의외의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너무 의외예요. 네. 너무 의외. 그리고요, 위자료만큼이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두 사람의 파견 이유였습니다. 당시 KT 홈즈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서류 사유라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요, 톰 크루즈가 믿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사이언톨로지교 때문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지인 인터뷰에 따르면요, 톰 크루즈는 딸 수리를 사이언톨로지교의 입교 과정에 따라 홈스쿨링을 시키길 원했는데요. 그러나 KT 홈즈는 딸이 다른 평범한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길 바라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저 상태면은 KT 홈즈는 필사적으로 양육권을 가지려고 했겠네요. 그리고 이런 차이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적혀지지 않죠.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주인공 역시 할리우드 스타인데요. 2001년 당시 이혼을 하고 법원을 나오던 이 스타의 모습이 파파라치에 포착돼 엄청난 화제를 모았었죠. 아, 저 사진 유명하죠. 니콜 키드만도 이제 남편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명 이혼 자극짤, 결혼 해방짤의 주인공 바로 니콜 키드먼입니다.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로 호흡을 맞추다 눈까지 맞아버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은요, 그해 곧바로 결혼에 골인 했지만 2001년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니콜 키드먼의 행보는 세상 풀함 그 자체. 이혼 후 한 토크쇼에 출연한 니콜 키드먼은요, 이제 저도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즐기는 듯 이런 쏙 쿨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못 신었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KT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먼은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KT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먼은요. 홈즈, 당신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절대 후회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할리우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KT 홈즈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문화가 강철 멘탈이에요. 근데 할리우드는 진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소개했었지만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전 남편인 가수 크리스 마틴의 생일에 SNS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 또 심지어 이제 데미모어 얘기를 안 해요. 아~ 이거 우리가 전했었잖아요. 3인방, 3인방. 네. 애슈턴 커처와 결혼생활 당시 저렇게 연애하는 장면인데 저기 옆에 낚시를 유유히 즐기고 계신 분이 전 남편이십니다. 이상 풀레 진동.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할리우드. 그들이 사는 세상 속 사랑과 이별이었습니다. 이번 특종은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이잖아! 러브, 이 사랑 때문에 한순간에 변해버린 한 사람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 왼쪽 애프터, 오른쪽에 비포인 거죠? 그렇죠. 와. 반대가 아니고요. 네. 마음 아프다. 아이고. 아니, 좀 가슴 아프네요.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렇게 얼굴이 조금 뭐 화상을 입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근데 왜 사랑 때문이죠? 사진 속의 주인공은 70~80년대 미국 사교계를 주름잡던 조슬린 와일든스타인입니다. 세련되고 이지적인 외모를 자랑하던 조슬린에게 불행이 시작된 건 1978년 프랑스 예술품 중개상인 억만장자 사업가 알렉 와일든스타인과 결혼한 뒤부터입니다. 두 사람은 불같은 사랑 끝에 결혼했지만 남편 알렉은 곧 아내에 대한 애정이 식은 반면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아내 조슬린은요. 그 이가 좋아하는 고양이 같은 외모를 가지면
다시 날 봐주지 않을까? 아유. 와. 오로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성형수술을 선택한 겁니다. 아이고. 자, 하지만 남편 알렉은 여전히 그녀에게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그러자 아내 조슬리는 더더욱 외모에 집착. 남편이 콧대가 높은 배우를 좋아하던데 코를 높일까? 이번엔 고양이처럼 얼굴에 색소를 넣어볼까? 시라송이처럼 눈을 더 찢어야겠어? 성형 중독이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조슬린이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성형수술에 들인 돈이 무려 400만 달러. 한으로 40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당신은 미쳤어. 얼굴은 조립할 수 있는 가구가 아니라고. 징그러우니까 그 얼굴 치워. 우리 이혼해. 남편 알렉은 어린 모델과 바람까지 피우며 아내 조슬린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고요. 급기야 그녀를 괴물로 취급하며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이고, 야. 진짜 가슴 아픈 얘기다. 결국 1999년 두 사람은 이혼. 조슬린은 당시 가장 높은 위자료액수인 25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9천억 원을 받아 화제를 모았고요. 이혼 이후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계속 성형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 남편의 사랑은커녕 본인의 어떤 아름다운 얼굴과 청춘까지 수술에 매달리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짠해지네요. 2010년 7월,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수도 음바반에 군복을 입은 한 여성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몰래 고급 호텔로 들어섰는데요. 당신 남편이 눈치챈 건 아니겠지? 그럼, 당연하지, 알지? 내가 이 군복을 입으면 당신을 갖겠다는 뜻이야. 그런데 잠시 후 군인들이 두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호텔을 급습했습니다. 아니, 군복을 입었으니까 여자가 군 장성인가요? 오! 자, 외도를 저지른 두 사람의 정체는요. 왕비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장관님도 어서 침대 숨지 말고 나오세요! 왕정국가 스와질랜드의 국왕 음스와티 3세의 12번째 왕비 노탄두 두배왕. 은두미소 맘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와. 즉 절대 군주국에서 왕비와 왕의 신하 신복이 감히 왕을 배반하고 외도를 저지른 거였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맘바 장관은 왕의 신복이기도 하지만 어린 시절 이분은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법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니야? 법무부 장관이면 뭐 하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두배 왕비는 왕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어머. 호텔에서 맘바 장관과 미래를 즐겨왔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길었던 탓인지 음스와티 3세의 명령을 받은 요원들이 왕비와 장관의 미회 현장을 급습. 이후 두배 왕비는 24시간 감시를 받으며 궁에 갇혀 살아야 하는 가택연금 처분을 받았고요. 맘바 장관은 해임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렇게 참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아. 할 말이 없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비 그룹의 창업자 마윈 전 회장이 선택한 유력한 후계자 바로 최연소 알리바비 파트너로 주목받은 타오바비의 CEO 장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4월 알리바비 황태자의 추락. 그가 후계자 자리에서 밀려났다는 소식이 보도되며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패 뭐 그런 건가요? 횡령? 횡령? 정치적 음모? 자, 황태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하던 CEO의 발목을 잡은 건 누군가의 충격적인 폭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내 남편에게 꼬리치면 가만 안 둬! 장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 장판의 아내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인 장나이에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후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과 함께 장판이 속한 알리바비 측이 장나이의 회사의 7.4%의 지분을 투자한 것을 두고 사업상 특혜까지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불륜 스캔들의 주인공 장판은 가족이 올린 글과 일부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회사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사과드립니다라며 부인 그리고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희 역시 오해라고 일관했습니다.
어쨌든 뭐 촉망받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까지 올랐으면 더 모범을 보이고 처신을 잘했어야 될 텐데 불륜을 예, 저질렀네요. 네. 회사 뭐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아, 뭐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죠. 그렇죠. 이미지 네. 자체가 그냥 많이 타격을 받았을 텐데. 황태자 장판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알리바비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내연녀로 지목된 장다혜에게 사업상 특혜를 준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요. 장판을 알리바비의 파트너에서 해임했고요. 그의 직급 역시 강등. 장판은 중국 IT 업계에 촉망받던 황태자에서 하루아침에 불륜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약 8개월 후 장다혜가 SNS에 올린 사진 속 스테인리스 그릇에서 뭐야? 어디? 저 콩이 들어간 어디. 접시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저기 좀 확대해 볼게요. 잘 비치네. 물론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이걸 뭘 개인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저 거울인데 뭐 아까 사진 다 봤는데 거울이잖아.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 잘 보이네. 자, 장판과 닮은 남자라고 추정되는 모습이 포착. 이 사실을 본 누리꾼들은 두 사람이 반성도 없이 보라는 듯이 만나며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난하며 또 한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이고, 사랑에 빠진 건 죄가 아니잖아? 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랑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9일 중국 내 미디어 감시기구인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각 방송사에 발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가 공개됐는데요. 정상은 문제 연예인으로 등록됐으니 관련 프로그램들은 처리하시오. 바로 2009년 중국판 꽃보다 남자인 일길에 간 유성우의 주인공이죠. 중국의 유명 배우 정수황을 중국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한다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지령이 내려오죠? 그건 전 굉장히 큰 건데. 뭘 했길래 그래? 그러니까 네. 일개 개인을 지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될 만한 뭔가를 했다는 얘긴데요. 1월 18일 정수황과 공개 연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장헝이 SNS를 통해 2019년 미국에서 정수황과 결혼 후 대리모 두 명을 고용해 두 아이를 출산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대리모 출산이 중국에서 불법이죠? 그의 폭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나빠진 뒤 정수황이 두 대리모에게 낙태를 종용했지만 임신 7개월 차에 두 대리모가 낙태를 거부. 결국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심지어는요. 자, 저 멘트가 너무 충격적이죠. 말도 안 돼요. 자기애 아닌 거 자기애.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한 이유는 아이들의 엄마인 정수황이 두 아이의 입국 동의를 해주지 않아 아이들과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머. 와. 자, 이후에 비난이 거세지자 정수황은요. 장헝이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국가의 지시에 어긋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대리모 출산을 했고 외국의 모든 법규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후 중국 중앙정치법률위원회는 공식 SNS를 통해 생명의 출산을 상품처럼 거래한 건 인륜과 도덕을 파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수황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받게 된 거였죠. 근데 애들이 불쌍하네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될 애들이 참 불쌍하네. 과연 정수황과 장헝,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긴 했던 걸까요? 2012년 열린 프랑스 24대 대선. 지지율 1위의 프랑스와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을 잡게 됐는데요. 이에 많은 사람들은 엘리제궁에 입성할 퍼스트레이디의 주인공으로 2010년부터 올랑드와 사랑을 키워온 기자 출신의 발레리 트리에르 바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실제로 바엘레는 입궁과 동시에 당시 올랑드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등 엘리제궁의 안주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전해진 충격 보도. 프랑스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사랑, 여배우와의 충격 밀실 데이트. 보도에 따르면 올랑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자신의 지지 광고에 출연했던 유명 영화 배우 줄리 가예와 몰래 사랑을 키우기 시작. 와.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새로운 연인인 가예의 아파트를 찾는 등 퍼스트레이디였던 바일레 몰래 만남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사랑꾼이네, 사랑꾼이야. 네, 어쨌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이혼은 당했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로 올랑드 대통령은 함께 궁에 입성했던 바일레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그 이유는 올랑드 대통령은 애초에 바일레와 결혼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올랑드 대통령은 과거 1982년부터 약 25년간 프랑스의 정치인 셰골렌 루아얄과 동거하며 루아얄과의 사이에서 낳은 4명의 자녀를 둔 아빠이기도 하지만요. 법적으로는 미혼. 와. 올랑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결혼도 이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네, 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문화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싱글. 자식을 4명이나 두면서도 싱글남이다. 특이해. 근데 어쨌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국민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있죠. 안 했다고 하면 약간 욕할라 그래도 뭔가 애매해지지 않아요? 아니 그래도 뭐 결혼 안 해도 연애하다가 바람피고 그러면 그건 욕먹잖아요. 그렇지만 자리에서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는 못하는 그런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일부 언론에서 사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자 더 이상 어떤 연인도 엘리제 궁에 입성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나가서 만나겠다. 자기가 나가면 되죠. 내가 나가겠다. 엘리제 궁에서 벌어진 대통령의 삼각관계 드라마. 이제 그만 끝사랑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요? 세계 2위 커피 생산국인 베트남. 커피 나라답게 베트남에 여행 가면 꼭 사오는 필수 아이템이 있죠. 바로 G커피입니다. 아. 자, 이번 특종은 이 G커피를 만드는 기업에서 벌어진 커피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대표 커피 생산 기업 쭝피 그룹의 창업자인 당리에 웬부는 1996년 베트남 내에서 최초로 대량 가공과 로스팅, 유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커피 사업을 시작. 그리고 당시 연인이었던 레황 디에 타워와 1998년 결혼한 뒤 함께 힘을 모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했고요. 그 결과 G커피 등을 히트시키며 명실상부 베트남 국민 커피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함께 성공 신화를 읽은 이 부부는 베트남 자국민들에게 커피 왕과 커피 여왕으로 불리며 부러움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곤 했습니다. 일과 사랑을 다 이뤘네요. 너무 좋죠. 네. 자, 그런데 이들의 행복은 15년 만에 깨지고야 말았습니다. 평소 회사의 운영 방향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던 두 사람. 이 갈등은 결국 경영권 다툼으로까지 번졌고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사랑 끝! 전쟁 시작이 된 건데요. 쭝피그룹의 회장인 남편 구우는 아내 타우가 대표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인스턴트 커피 제품 생산을 돌연 중단. 심지어 아내 타우의 해임안을 추진하기까지 했습니다. 몰아내려고 그러네. 근데 부부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된 거잖아요. 완전 못한 사이죠. 경영권 다툼에서 시작된 커피 전쟁은 결국 2015년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고요. 소송 중에도 커피 왕과 커피 여왕의 타이틀을 놓고 그들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고급스러운 풍미가 가득한 새로운 프리미엄 카페를 출시했습니다. 앉아서 여유롭게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 컨셉의 커피 전문점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중에도 서로 다른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부 간의 경쟁은 한층 과열되었습니다. 둘 다 하지 뭘.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싸워. 답답하네 정말. 둘 다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퀸커피 퀸커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똑똑한데? 결국 4년여의 이혼 소송 끝에 2019년 12월 법원이 내린 판결. 아내 타우는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남편 부에게 모두 양도. 어머머. 그리고 남편 부는 단독 경영권을 확보하는 대신 회사 주식 대금과 현금 자산을 합해 약 1,463억 원을 아내 타우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니 커피하다가 뭐 율무차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아, 진짜 가슴 아픈 거 아까 정민현 말대로 그냥 사업 부문 하나 더 만들어서 열심히 쓰면 될 걸. 이게 자존심 싸움이야.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로얄 패밀리들의 사랑과 전쟁 19, 9위를 공개합니다. 어렵게 이룬 세계의 사랑, 그 결말은?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은 모델 겸 배우 킴 카다시안과 세계적인 래퍼 카니에 웨스트. 만나부터 결혼까지 떠들썩한 행보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두 사람인데요. 대단했죠. 셀럽과 셀럽의 만남. 정말 세계의 결혼이었죠. 이 유명 셀럽들의 만남과 결혼이 화제가 된 건 두 사람의 길고 복잡한 러브 스토리도 한 몫을 했는데요. 2004년 한 모임에서 카다시안을 보고 첫눈에 반한 웨스트. 하지만 당시 카다시안에겐 남편이 있었기에 그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친구 페리스 힐튼과 함께 있는 카다시안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반한 웨스트. 하지만 카다시안은 그 당시 농구 선수 크
크리스 험프리스와 두 번째 결혼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들의 인연은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웨스트의 긴긴 소원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2011년 험프리스와 결혼했던 카다시아는 72일 만에 이혼을 선언. 이후 웨스트는 오랜 구애 끝에 결국 카다시안의 세 번째 남편 자리를 꿰찰 수 있었습니다. 몇 년을 기다린 거죠, 웨스트가? 결국 뭐 쟁취한 거죠, 사람. 그러니까 트루러브 아닙니까? 계속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2014년 세계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이후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참 좋았겠지만 지난 2월 카다시안과 웨스트 부부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 애들 어떡하고? 웨스트는 완전 자기 멋대로 해요. 오늘은 좋다가도 내일 되면 완전 돌변하고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실제로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웨스트는 유세 현장에서 아내 카다시안과 이혼하고 싶고 그녀가 낙태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비정상적인 돌발 언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저를 돌변하나? 반면 웨스트는 이혼 사유에 대해 카다시안 가족이 빠져있는 리얼리티 쇼에 염증을 느껴요. 모든 게 다 가식이고 짜여진 각본대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실제 삶에서도 리얼리티 쇼에 빠져있는 카다시안 가족들을 문제 삼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아직까지 공식적인 이혼 사유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재산 분할. 아이고야. 바로 세계 연예계에서 최고의 부호로 손꼽히는 이들 부부의 합산 재산 규모는 무려 약 2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누가 양육권을 가질 것인지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수가 많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판결이든 애들을 갈라놓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얻은 그 사랑의 결말이 이렇게 씁쓸하다는 게 마음 아픈 사실 아니겠습니까? 2018년 11월 중국 역대급 뇌물왕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며 중국 전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극강 부패 재벌의 주인공은 바로 중국 최대 자산관리 회사의 라이샤오민 전 회장. 그가 집안 곳곳에 은닉해놓은 현금의 액수는 하나로 약 460억 원. 와. 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뇌물은 하나로 무려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중국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어마어마한 뇌물 액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뇌물이 저 정도면 트럭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짓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엄청난 거라는 거. 자, 보도에 따르면 라이 전 회장은요 뇌물로 받은 돈으로 100여 채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홍콩, 대만 연예인 출신 포함 무려 100명이 넘는 내연녀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케일이 달라. 나는 기억이 안 나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스케일이 달라. 아니 이름 모르지 저 정도. 아니 이름이 아니라 그냥 뭐 자기야 그러는데 누구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라이전 회장은 본인의 부와 권력을 내세워 본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하는 여성들에게 취업 자리를 마련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 끝에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라이 전 회장은 유부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심지어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계속되는 그의 범죄 행각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결국 법원은요. 라이 샤오미는 뇌물과 중혼죄로 국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사회적으로 너무 큰 악영향을 끼쳤다. 지난 1월 라이 전 회장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좀 사회에 경종이 울렸길 바랍니다. 1975년 국왕으로 즉위한 이후 절대 군주의 자리를 포기하고 스페인의 민주주의를 이끄는 등 스페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혔던 전 국왕 후안 카를로스 1세. 그런데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그가 2014년 돌연 아들에게 양위를 선언했는데요. 약간 연로하셔서 이제 아들한테 넘겨준 거 아닌가요? 연로하시고 조금 그래도 그냥 본인은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거의 대부분은 뭐 왕자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오늘 주제가 아하.
스페인 국민들은 국왕의 양위 소식에 나라를 좀먹는 국왕은 필요 없다, 잘 물러났다 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쌤의 비난. 존경받았대. 그 이후 양위 선언 약 2년 전인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심각한 유로존 재정 위기로 23%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라가 힘든 와중에도 보츠와나에서 초호화 코끼리 사냥을 즐겼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냥에 내연녀인 사업가 코리나 라르센이 동행. 당시 내연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며 스페인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고요. 이후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왕실의 공금 횡령 사실까지 더해져 결국 민심을 잃은 그는 불명예스러운 퇴위를 선택했습니다. 존경을 받던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그가 퇴위한 지 약 6년 후인 지난해 상왕 카를로스 1세와 그의 내연녀 라르센의 대형 스캔들로 스페인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또 200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고속열차 사업권으로 후안 카를로스 1세가 무려 한화 약 12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을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받은 비자금 중 한화 약 860억 원을 내연녀인 라르선을 통해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 뒷돈을 가지고 돈 세탁을 하며 탈세까지 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이에 스위스와 스페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그는 It's payback! 사업자들 해외로 도망치듯 망명을 선택. 그리고 내연녀 라르세는 그 돈은 그가 날 사랑해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준 선물입니다. 이 모든 건 스페인 왕실의 쿠데타이며 난 희생양이에요. 한편 한 언론에선 온갖 부정부패 스캔들을 저지른 전 국왕을 두고 스페인 민주화를 이루며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듯했던 전직 국왕의 불욕적인 말로라며 씁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악의 말로다, 최악의 말로. 저 국민들의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상상을 못할 것 같아요. 한땐 스페인의 자랑이었지만 어리석고 잘못된 사랑으로 나라의 수치가 된 전 국왕. 그의 눈을 가린 건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 지금쯤 깨달았겠죠? 미국 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동산 카지노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2004년 출간한 부와 성공을 이뤄내는 법을 담은 책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유로 바로 이 계약서를 꼽았습니다. 그건가 보다. 오늘 계속 얘기 나왔잖아. 그건가 보다. 먼저 1991년 트럼프는 첫 번째 아내 이바나와 13년간의 결혼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당시 이바나는 불륜을 저지른 트럼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로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을 요구.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사인한 게 있었으니 바로 혼전계약서. 이 혼전계약서 하나 잘 써둔 덕분에 트럼프는 이혼 당시 이바나가 요구한 2,5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약 1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세이브했네. 그런데 트럼프가 혼전계약서 덕을 본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트럼프는 두 번째 아내 말라 메이플스와 이혼하게 되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메이플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단돈 200만 달러, 약 2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쓴 혼전계약서인 만큼 노하우가 생겼던 걸까요? 트럼프에 대한 책을 출간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항목까지 추가. 트럼프가 숱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도 그녀는 혼전계약서에 따라 그 어떤 관련 인터뷰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거의 거론된 적이 없어요, 뉴스에. 진짜 다양한 폭로가 있었지만. 아직 입을 닫으라고 써놨나 봐요, 별 진짜 처음으로. 계약서를 잘 써놨나 봐. 야, 근데 이제 트럼프랑 결혼을 하는 분들은 그 계약서 쓰자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항목을 좀 봐야겠네. 일단 왜 이렇게 자꾸 쓰자고 그러지? 거의 착한 건일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의 이혼 후 일명 혼전계약서 전도사로 거듭난 트럼프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계약서를 쓰시길 바란 파이어!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과연 트럼프는 지금의 아내 멜라니아와도 혼전계약서를 썼을까요? 썼겠죠. 썼겠지. 대선 직후에 이혼설이 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유명 신문사의 메리 조던 기자에 따르면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역시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담은 혼전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의 저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입성을 반년 가까이 미룬 이유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졌을 때 멜라니아는 그 상황을 혼전계약서 수정에 적극 활용. 자신의 친아들 베런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유산상속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와, 이건 쟁취했네. 그렇죠.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자는 약속인데 여기에 뭔가 이상한 장치를 건다는 게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 못 믿으니까 저거 쓰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긴 해도. 지난 1월 프랑스 노동법 권위자인 카미유 쿠슈네르의 충격 폭로로 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와 이모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였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와 이모면 자매 아니야? 아니 뭐 어린 사람들도 아니고 애들도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까뮤는 자신의 아버지와 이모가 내연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카미유의 아버지는 구호단체 국경 없는 의사회 설립자로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의사로 존경받는 베르나르 쿠슈네르였고요. 이 남자와 내연 관계였다는 카미유의 이모는 60, 70년대 활발히 활동했던 배우 고 마리 프랑스 피지에였습니다. 이름 보고 약간 의심했는데 저 사람이야? 네, 이리지. 헐, 대충격. 야, 근데 진짜. 아니, 뭐 처제와 형부의 내연관계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저 두 사람이 너무나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분들이네. 카미유의 어머니는 남편과 동생의 내연관계를 알고도 모른 척 묵인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실 불륜 사이였던 베르나르와 마리뿐 아니라 카미유의 어머니인 고 에블린 피지에 역시 프랑스 내 유명 인사였는데요. 에블린은 고위 정치인의 딸이자 생전 정치학 교수, 변호사로 활동한 지식인으로요. 대단하시다. 특히 젊은 시절엔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 인권을 강조하며 프랑스인들로부터 존경받아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에블린이 이른바 사회 지도층이라는 권력, 명예 때문에 남편과 동생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은폐, 침묵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너 집안도 관리를 못해? 이런 지적까지 받고 싶지 않은 거지. 니네 집안이나 잘 관리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예와 권력이 먼저였던 에블린은 급기야 끔찍한 사건마저 은폐하고 맙니다. 뭐 또 있어? 딸 카미유가 폭로한 또 다른 이야기. 에블린은 이혼한 뒤 프랑스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는 S대학의 명예 교수이자 프랑스 최고 지성인으로 칭송받는 헌법학자인 올리비에 듀아멜과 재혼했는데요. 그런데 당시 불과 13살이었던 에블린의 아들 앙투안이 의붓 아버지였던 듀아멜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뭔 소리예요, 진짜. 이건 뭐야, 또. 하지만 아들 앙투안이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 에블린은요. 남편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인지 이번에도 역시나 아들의 폭행 피해를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아니, 인권을 주장했던 분 아니에요? 그렇죠. 정작 본인 아들의 인권도 못 챙겼네. 가족의 인권은 아주 그냥 딸도 얼마나 거죠. 충격 속에 살았어. 나중에 고인이 됐지만 이걸 폭로했겠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시대적인 지성인이라니 뭐 의보다 폭행하고 앉았고 아무튼 참 이상하네요, 정말. 과연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권력과 명예가 인간의 존엄성까지 훼손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유명 가문의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G사 창립 가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죽 잡화점으로 문을 연 G사는요. 창립주의 아들에 의해 글로벌 토탈 패션 브랜드로 성장, 현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G사 창립주의 증손녀인 알렉산드라 자리니가 2020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6살 때부터 22살이 되기까지 계부인 조지프 루팔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계부의 학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자린이를 협박한 게 바로 그녀의 외할머니. 아휴,
계부한테 어떤 벌을 내리든가 얘를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집안에서 내쫓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허락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어린 거지. 어린 마음이 얼마나 상처됐겠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자린이가 밝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 성인이 된 자린이가 과거 계부의 학대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히자 어머니 패트리샤는요. 네가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도 상속 재산보다는 적을 거야. 소송을 제기하면 가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딸을 케어해야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저 아이가 뭐 돈 100원 더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린이가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야 자린이의 어머니인 패트리샤는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니 루팔로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요. 라며 변명했고요. 계부했던 루팔로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은폐했던 가문의 추악한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오히려 가문의 명성에 더 큰 먹칠을 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 경영권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My mother, Patricia, and grandmother, Bruna Palombo, did not protect me. They did not shield me.